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3.8버전 특별방송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처음에는 앨리스 아줌마의 목소리와 함께 드디어 전역하신 유라 병장님께서 나와 연극을 보여주셨죠. 컷신을 보면 수메르 사막에 있는 어떤 병 속에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귀여운 클레 코스튬과 KKI의 코스튬 그리고 다양한 장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사과 제도가 또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장소와 다른 컨셉을 준비한 것을 보니 역시 미호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빠르게 픽업 정보입니다. 전반부는 드디어 전역하신 우리의 유라 병장님과 귀여운 클레의 픽업입니다. 후반부는 상고노미아 코코미와 스크라무슈 방방이가 픽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식, 케이아의 초대 이벤트가 저희를 습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튬 소식입니다. 이번 컨셉에 연극이 있는 만큼 마녀 역할로서 클레다운 예쁜 색감과 귀여움으로 출시될 크림꽃과 별빛 촛불이라는 코스튬입니다. 그리고 단검 대두를 연기하기 위해 화려하게 디자인된 케이아의 코스튬으로 얼음 속성에 맞게 파란색과 귀공자스러운 스타일의 펄럭이는 도새 그림자라는 코스튬입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여름 낙원 대비경 이벤트로 이번 버전의 메인이죠. 기쁜 쿠폰을 모아서 케이아 코스튬 교환이 가능하고 조건 달성 시 레일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쁜 쿠폰은 필드에 있는 상자에서 얻으실 수 있고 찾기 쉽도록 보조 아이템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흐름 영사기 이벤트와 엄청 재밌어 보이는 슝슝 열차를 보여주었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꽤나 잘 만든 것 같은 물대포 대작전 이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후 여우 여행기와 아무튼 몬스터를 때려잡는 검의 왈츠 이벤트, 이번 30분 특별방송 중에 제일 귀여웠던 장면. 이번 게임의 주제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건 바로 참새! 네? 마지막 미니게임의 이름이 우당탕탕 찍찍볼이거든요. 우당탕탕 찍찍볼 이벤트입니다. 이건 쇼츠로 꼭 만들 겁니다. 다음은 큰 거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부터 7월 23일 일요일까지 작년 전설의 세비썸 기억하시죠? 원신 2023 여름축제 오프라인 이벤트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원신 공식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버전에서 3.8버전까지 원신 브금을 모은 진주의 노래 3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란나라 합창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꽤나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남은 이벤트들입니다. 겨울 속 풍경으로 동물의 시야를 보고 숨어있는 동물을 찾으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오지탐사입니다. 간단하게 몬스터를 때려잡으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모험가의 시련 심화편입니다. 익숙한 비경뿐만이 아닌 슬라임 축구 같은 특이한 임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곱 성인의 소환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수련의 방 무한 시련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미호요는 폰타인 도시 배경과 함께 귀여운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시 모래나라 폰타인답게 물속에 잠수하는 모습과 귀여운 물범 친구,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쉬어가는 버전 같으면서도 역시 꽉 차있는 모습과 마지막에 터트리는 폰타인 떡밥까지 금요일 저녁 보람있는 특별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멋진 방붕이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바.